예, 앞서 보신 것처럼 배우 안재욱 씨는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나서 운전했는데도 단속에 적발될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면허 취소 수치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오늘은 술이 완전히 깨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따져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 기자. 예. 전날 밤에 회식하고 그 다음날 운전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 않습니까? 예. 보통 술이 깨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?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좀 많이 다르겠죠. 그런데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가 있습니다. 이 혈중을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이 위드마크 공식인데요. 예. 이 소주 한 병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모두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체중 70kg인 남성은 평균 4시간 6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 예. 이 체중이 적을수록 이 알코올 분해 시간도 이 오래 걸리고요. 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경우에 60kg인 여성은 혈줄 알코올 농도가 0%가 되는데 6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, 자, 이것은 60kg인 남성이 4시간 47분 걸리는 것에 비하면 이 분해가 더디다고 할 수 있죠. 이 여성이 그렇군요. 남성보다 예. 더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맥주나 막걸리 역시 짧게는 3시간 또 길게는 6시간 넘게 알코올 분해 시간이 걸리는데요. 자, 이 보통 집에 귀가해서 대여섯 시간 자고 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, 자, 이럴 경우에는 음주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술을 거의 못 마시는데 그럼 술 깨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까? 예, 물론입니다. 그 뿐만 아니라 음주 속도 그리고 전체 음주 시간, 술의 종류 그리고 안주를 먹었는지, 먹었다면 뭘 먹었는지, 그리고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, 자, 이 통계만 믿고 운전대를 잡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일반적으로 알코올은 일정 속도로 분해가 됩니다. 따라서 많이 마시면 다음날 24시간 후가 되더라도 음주운전에 걸립니다. 예, 물론 뭐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 잡지 않는 게 좋겠지만 좀 쉬었다고 해서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군요. 그래서 예. 오전에도 단속을 하는 모양이죠. 그렇습니다. 이 경찰청 단속 자료를 보면요. 이 출근 시간대는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이 최근 5년 동안 8만 명이 넘었습니다. 물론 오전 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두를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상당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술자리를 마친 후에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날 과음을 한 후에 숙면을 하지 못하고 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의 위험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. 예, 오는 6월 25일부터는 윤창호법에 따라서 면허 정지 기준도 훨씬 낮아진다고 하니까 네. 물론 뭐 단속 때문에는 아니겠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겠군요. 네. 예,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